2020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제외 선거 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 기간은 최장 6일이지만 기간 중 공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공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투표는 제외공관에 설치하는 제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해야 합니다. 제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체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데요. 2022년 2월 17일까지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제외투표소의 소재지와 운영기간을 확인해 투표소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와 제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소를 방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제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제외투표는 신고 신청한 공관과 관계없이 투표소가 설치된 제외공관이라면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제외투표소에서 먼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하고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입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만약 국외 부재자 또는 제외선거인으로 신고 신청했지만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는 경우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국투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투표 신고서와 제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제외선거인의 경우 제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귀국투표 신고자는 선거일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제20대 대통령 제외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